채널 I. 현재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내가 이번에 못 나가면 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걸 이미 방송에 가서 예언을 해놨어. 아. 근데 그 방송사가 네. 그것이 내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 공개하겠대요. 아하. 지금은 그러더라고. 이제 엠바고로 지금 걸어놨군요. 네. 그래서 딴 데 가서는 하지 말해. 그 딴 방송에 가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여기서 한번 해주시면 우리도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그런 하겠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놨는데 네. 자기 대통령은 네.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아하. 국민당 저 문재인은 123명이야. 안철수는 34명이에요. 네. 그 나오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국가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박근혜가 잡았던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만한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160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법을 통과 못 시켰어요. 야당 반대로. 예, 예. 그런데 문재인이가 113명 그것도 좀 있으면 쪼개져. 탈당자가 나와요. 또 그러면 안철수 34명. 이 누가 지금 국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 국회는. 저거를 허경영이가 대통령에서 왕창 잡아놓고 100명을 새로 만들어 임시국회의원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저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기다린다? 대한민국 전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대통령은 설사 뽑히면 그게 뽑힌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아니야. 왜?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가 없어. 123명 가지고는. 그러면 총리 임명 안 돼. 네. 총리 임명하면 국회에서 해주나? 안 해줘. 장관이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대통령과 총리를 가지고 임기를 맞춰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사태가 오는데 지금, 그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가? 섞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아하. 숫자가 적은 놈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하! 채널 I.